245페이지 71번 문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봐요. 이 문제 풀면 이제 등기법 다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자, 71번 문제. 네, 71번 문제. 자, 어때요? 자, 풍과하고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봐봐요. 오는 거에 틀린 거에요. 틀린 거.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말소 줄쳐놔 봐요. 말소.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거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서는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승낙서 밑에 뭘 붙여? 인감증명.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다면 1번을 완전히 우리가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은 꼬여버려요. 시험장.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돼. 건자당 설정 등기 후 잘라봐요. 제3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잘라봐요. 그 다음에 저기 건자당 말소 등기 줄 잡아봐요. 사건이 몇 개예요? 3개가 되지. 사건이 3개. 그 짧은 문장에서도 사건이 3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봐봐요. A가 B한테 건자당을 설정해놨어요. 사건 하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건자당 설정자, 건자당 건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죠. 사건이 하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에서요? 말소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의무자죠. 이 사람이 권리자 될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계약 당사자니까.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물권자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공동 신청을 하든지, 얘하고 얘랑 공동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봐봐요. 어떻게 했는지. 제3취득자가, 여러분 봐봐요. 제3취득자가 건자당 설정 등기와 건자당 설정자 얘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로? 얘하고 얘. 그다음에 얘하고 얘랑 공동으로 말소 신청해야 돼.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요. 자, 3번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회복 등기 줄 서라고요. 회복은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권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거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럼 1번하고 3번은 같은 지문이야.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4번의 사건이 몇 개인지 한번 봐봐요. 건자당이 이전된 후 하나. 건자당 향수인은 거의자인 건자당 설정자와 공자당 말소 줄서나 봐요. 이것도 사건이 몇 개예요? 3개죠. 자, 봐봐요. 이번에는 봐봐요. 이렇게 건자당을 설정했어. 설정하고 B가 C한테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에서? 말소 등기에다. 그럼 얘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여기에서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얘가 의무자죠. 그렇죠? 얘가 얘한테 말소해봐야 얘가 넘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돼.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러면 A가 C한테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요?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요? 주등기.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해.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건자당이 이전된 후 건자당 양수인은 건자당 양수인이 얘죠. 건자당 양수인. 건자당 양수인은 소유자인 건자당 설정자와 얘하고 무슨 말소?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죠.
가등점자는 가등점행위의 승낙, 승낙동그라미. 승낙은 무슨 승이었거든? 진정성.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2번. 요거 말소 등기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 최근에 문제 풀어봐요. 저 249번 문제, 78번 문제를 풀어봐요. 78번. 됐어요? 예, 네, 정답은 1번. 문제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렸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 전부 좋네요.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을 한다. 맞네요. 농지 동그라미 전세권 실행될 때 메토 2호 무슨 말소? 지가 말소. 자,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건조당 설정 등기와 말소 된 경우 채무자를 주관 건조당 변경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아까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말소 등기 신청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자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형식적으로 기분이 더러워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나. 자, 뒷장에 가서, 자, 79번 문제, 말소 회복 등기화 문제를 풀어놔야 돼요. 자, 제일 똘똘한 문제예요. 자, 79번 풀어봐요. 자, 특강도 이제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혼자서 풀수 있어야 돼요. 자, 그만 한번 봅시다. 일단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기본 틀은 이거죠. 자, 권리적 측면이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자, 이제 갑니다. 자,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할때 잘라봐요. 잘라서요. 거기에서 키워드는 회복이야. 회복. 그러면 말소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읽어봐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네요. 말소 등기란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지금 회복이니까 뭐예요? 회복 등기 시 기준. 자, 이번에 회복 등기가 양립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양립이 가능하여 이해관계인이거든.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네요. 자, 지상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예요? 자, 주등기죠.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어때요? 말소되면 부기 등기도 말소되죠. 그럼 요게 말소되면 요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럽죠. 예, 근데 얘가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으면 얘도 따라 회복이 되죠. 그럼 얘도 따라 회복이 되니까 기분이 더러워, 좋아. 아, 그럼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지금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자, 제가 막아서 나 공시법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애워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국어 실력이 없네요. 그래요. 국어 실력이.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어 실력. 요즘 국어 실력이 없으면 수학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수학도 뭐 공식만 외운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수학 문제 한번 봐봐요. 초등학교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완전 뭐요?
우리 옛날에 이거야. 초등학교에서는 3 더하기 4는 뭐냐?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얘네들은 3 더하기 4이 7이 될수 있더라고. 뭐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놔. 스토리. 국어 실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3번은 그러면 회복했으니까 따라서 회복되니까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4번을 한번 볼까요? 말소 회복등기라면 말소 등기 후에 맞춰진 후동그라미. 말소 후에 맞춰진 가합류자다. 자, 그러면 봐봐요. 말소 회복등기를 하면 말소 등기 후에 맞춰진 가합류자. 그러면 회복등기하면 어때요? 가합류권자는 뭐예요?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건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정답은 몇 번? 4번. 말소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은 종전의 등기로 회복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똘똘한 문제야. 요것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봐봐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말소는 뭐에 따라야 돼요? 말소, 회복등기. 신청이면 신청으로 말소됐으면 회복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그거 하나만 고쳐주면 퍼펙트한 문장이야. 문제가. 말소 회복등기.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80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80번은 부기등기 매년 출제가 되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법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1번 봐봐요. 설정 동그라미.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재산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러면 기억은 X가 된다라는 거네. 자, 환매권 이전 잘라봐요. 그러면 환매권 밑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럼 다시 읽어봐요.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맞네요. 이것의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저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얻으면 부기등기. 그러면 승낙서를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즉 부기등기래요. 한 개의 부기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 맞네요. 자, 처분 제한 줄 쳐놔봐요.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이 포인트예요. 그럼 앞에 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즉, 뭐요? 주등기.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다는. 그러니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문, 우리 등기법은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지문이. 우리 지적은 어때요? 정답이 중요하죠. 애호문 딱딱 푸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똘똘한, 등기법은 똘똘한 문제를 하나 정확하게 이해해놓으면 되는 거야. 지적은 전부 외워야죠. 그러니까 다방면에 풀어보는 거야. 자기가 암기가 돼 있는 건지. 근데 지적은 많이 풀수록 좋고, 등기는 적게 풀서, 뭐,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민법은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적게 푸는 게 좋아요? 아니야. 적게 푸는 게 좋아. 하나라도. 근데 원장님은 반으로 이용하죠. 알 필요 없다. 익숙해져라. 이 소리야.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적게 풀어서 똘똘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놓는지, 아니면 많이 풀어서. 많이 풀어서 그냥 익숙해서 여기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적게 푸는 방법이에요. 적게. 원장님은 많이 풀어서 이거 틀린 지문이다. 근데 누가 맞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많이 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짜들. 초짜들. 그러니까 적게 풀어서 정확하게 푸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끼껏 해봐야 몇 년이에요? 1년 아니면 2년. 좀 길면 3년, 좀 길면 5년. 5년은 아예 공부 안 해도 합격을 해요. 수업만 들어도 그냥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요. 아, 5년이면 다 합격해. 진짜 우리 수강생이 5년이면 봐봐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수업만 들어. 5년 동안 그냥 합격해요. 합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당연히 합격하죠. 합격을 하죠. 5년 동안 알면 그냥 머리에 그냥 들어와요. 근데 그걸 몇 년에 줄이기 위해서 1년에 안에 줄이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해가지고 3년치 가지 말고 돈 벌으라는 소리에 가서. 자, 그럼 봐봐요. 82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푸나 봐봐요. 부등결, 부기등결 상이 하니까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 즉 부기등기래. 전세야, 전전세야. 전전세, 즉 부기등기네.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표시, 세자로 번지만.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정답은 3번. 그러면 4번은 어디가 키워드야? 저당권. 저당권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럼 소유권이 아니죠. 여태 저당권 설정 등기란 부기등기.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그렇죠. 자, 처분 제한 줄 서나 봐요.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이 붙어서 소유권 A에 걸려. 그럼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정답은 3번. 한번 생각해 놓으면 이렇게 쉽거든. 근데 이제 자꾸 습관이 뭐예요? 애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자꾸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보라. 자, 84번 작년 기출 문제예요. 한번 풀어봐요. 84번 문제. 한번 생각한 사람은 그냥 답이 나오거든. 84번 문제. 됐어요? 1번의 키워드. 특약. 특약은 뭐? 부기등기. 2번의 키워드. 부기등기. 그러면 3번을 한번 활용해 먹어봤죠? 저당권 줄 전화봐요.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즉, 부기등기네.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그죠? 그러면 4번은 모르겠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5번의 변경 동그라미. 맨 뒤에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권리 줄 전화봐요. 바로 앞에 권리. 변경 등기 앞에 권리 붙었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요.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럼 주, 부기 등기.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요 30편은 4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1번하고 2번하고 3번, 5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4번 찍고 넘어갔어야 돼. 그러면 4번은 우리가 봐봐요.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썼네. 요 자리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해봐요. 자, 요 자리. 피보전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가는가? 한번 가볼까요? 자, 저당 목적물의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 이 저당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럼 B가 경매를 실행하겠죠. 경매를 실행하면 요 A집에다 해놔야 되겠지. A집. A집은 뭐예요? 소유권자죠. 그럼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저당권 실행을 위한 따로 줄 찾아봐요. 그러면 저당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뭘까요? 이게 처분 제한 등기거든. 그러면 저당권 실행은 갖고야 얼구야. 갖고.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부추 등기가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출제 예상을 했던 건데 저는 이걸로 출제 예상을 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저당 목적물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얼구에 기록한다. 어때? X. 얼구가 아니라 갖고거나. 그러니까 갖고 얼구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로 연결이 돼 버렸어. 자, 주등기 부기등기로. 자, 한번 봐봐. 그러면 소유권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럼 아까 뭐예요?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만약에 저당권 자체의 처분 제한 등기는 뭘까요?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니까 피보전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아요. 그럼 B가 경매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다 들어가야 돼? A집에다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A집 소유권에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러면 이 말은 결론대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거든. 그럼 그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4번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은 쉬운 거 줬다고. 나머지 지문을. 만약에 출제원이 되게 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84번을 4번 지문에 1번에다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번을 갖다 놔서 그다마 자, 출제원이 참 착하구나.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만점자리가 수두룩하거든. 우리 수강생들은 만점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다시 봐봐요. 1번은 그러면 연습해야죠. 한매, 특약. 특약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약정은 부기등기. 그러면 3번은 저당권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때는 뭐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그럼 3번은 5번은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여기 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이제 그만하자고. 지겹지도 않아요? 지겹지도 않아. 자, 85번에. 자, 가등기. 무조건 출제가 되죠. 한번 풀어봐요. 가장 똘똘한 문제야. 자, 85번은 가등기 모든 논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죠. 자, 가등기는 안 나온 해도 없었고, 민법과 관련돼서는 최소 5점짜리가 바로 가등기가 되는 거야. 특히 민법은 올해 가등기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해 놓고, 자, 그럼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 혼자 가면 단독, 둘이 가면 공동.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가 뭐에 어려워요?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가.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봐봐요. 가등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자, 가지가 몇 개예요? 두 개. 여덟. 가지가 여덟 가지. 가랭이가 네 개죠.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 문제가 나오면 가등기를 터뜨려 해서 읽어봐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관리냐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등기의 본등기가 뭔지를 잡아야 돼. 본등기가 읽어봐요.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자,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시냐,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이걸 이제 지문을 풀어나가야 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봐봐요. 뭘부터 확인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냐, 본등기가 부기등기냐.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읽어봐요. 가등기시, 본등기시. 자, 이걸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 없으면 정상적이야. 틀리더라도 아름답게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등기 풀어봐라. 그냥 가등기 달달달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1번에 가등기,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야? 본등기, 본등기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A가 B한테 이력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C, D. 그렇죠? 가등기, 본등기 하면 이렇게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이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면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가등기 순위를 보는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4번, 2번에 소유권 이전 전권에 가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 잘라봐요.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이 지문 나오면 어떻게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개미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개미는 3등분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영역은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남네요. 요거 상이야, 후야? 상, 살아남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때요? 양립 가능, 양립 불가능.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근데 전부를 직권 말소한대. 어때? X네. 전부가 아니라 양력
양립 불가능한 경우.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생각 없이 푸는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앵무새인지 아랭무새인지 봅시다. 자,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전세권 안 돼요? 예, 이중지상권은. 안 돼.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안 된다는 걸잘 알면서 왜 3번을 못 푸냐고. 자, 3번 한번 봐볼까요?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네, 보전에 본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 줄 잡아봐요. 임차권은 그 옆 밑에다 사용 수익이라고 써놔라. 등기하는 가등기 본 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마침 부동산 영입 물건, 영입권 등기 줄잖아요. 앞에도 무슨 수익? 사용 수익. 뒤에도 사용 수익.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중 전세권.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주거 안 주거? 주거. 무슨 말 써? 직감 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은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4번에 저당권. 저당권이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기는 뭐라 안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당권만 나오면 땡 잡은 거야. 저당권은 볼 것도 없어. 모두 양립 가능. 그러면 다시 끝으로 또 올라가요. 그러면 끝에 직감 말서할 수 없다. 맞네. 그러니까 저당권이 나오면 진짜 좋은 거야. 앞에든 뒤에든 저당권이 나오면 진짜 하이라이트야. 이거는 시간을 저당권 나오면 좋아요. 저당권이 나오면 모두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다 살아남아.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직감 말소할 수 없다. 만났네. 자, 5번에 가등기 명의는 지 거죠. 지 거니까 단독으로 말소하든지 말소하든지 뭐 상관 안 해. 그럼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그 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를 말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은 풀어내야 돼. 최소한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영어 문제를 따질 때 항상 뭐 읽어봐요. 전에, 상에, 중간, 처분에 등기 두 가지. 양립 가능, 전속, 양립 불가능. 직감 말소. 이때는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사후 통지 거죠. 가등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 가등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항상 뭐가 붙은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권리냐, 본등기가 뭔지를 확인하고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86번은 저랑 같이 풀어봐요.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이제 보전 동그라미. 보전은 어때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할수 없다. 등기관이 가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통지한다. 어때요? 자, 지체 없이 말소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죠. 그럼 사후 통지, 사전 통지, 사후 통지 맞네.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 줄잖아 봐요. 첨부 정보. 자,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첨부 정보는 9호. 그러면 9호는 뭐예요? 9호는 함부로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담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본등기를 직감 말소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니까 3호부터 11호까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풀면 청부 정보가 9호라는 걸 잡아냈어야 돼. 그거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가등기의 전유권이 자등기의 제3자의 소유권 줄잖아 봐요. 가등기가 소유권이네. 자, 본등기를 실행해서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여전히 현재 소유자가 뭐가 된다? 본등기 의무자가 돼. 여기가 얼마나 있어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자, 소유권이라면 봐봐요. B가 여기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에다 처분을 했다고. 가등기에 계속 뭐에 올라가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주게하죠.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는 그럼 B는 C한테 청구해야 돼? A한테 청구해야 돼? A한테 청구하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여전히 변동이 없어. 누구한테 청구한다? A한테. 그죠. 자, 요 4번이 특히 어디에서? 어디에서? 민법 사례 문제에서 자주 나온다고. 자, 5번 가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에 따라서 하여야 하며 잘라봐요.
민사집행법 7.8. 민사집행법이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네. 근데 여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이라면 그때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자, 명령 줄 쳐놔봐요. 명령 등기와 단독 신청이야. 또 이제 그래. 단독이죠. 가등기 가처분명은 명단. 기억해두라고 그랬잖아.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특히 조심해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와 촉탁 등기야. 촉탁 등기. 명령이 들어가서 조심할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러면 저 뒤에. 자, 256페이지에 90번 문제를 풀어봐요. 자,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본인 이름, 본인 한번 풀어봐요. 힘으로. 256번 문제, 이 페이지 90번 문제. 자, 됐어요. 자, 틀린 것은 제대로 풀어봐요. 자, 1번은 뭘 생각해야 돼요? 1번은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채권과 뭐가 있다? 물청.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채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채권. 물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야. 그러면 1번 거니까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 보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가등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문제 풀었으면 완전 한 번만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자기가 알고 푸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해요. 임차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이를 맨날 해봐요. 그 사람은 지금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지금 66일이 아까워. 지금 65일이 아깝다는 거야.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 1번을 그러면, 아, 이전은 등기 청구권 중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러면 말소를 집어넣어봐요. 말소는 물청, 저청. 물청. 그때는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랑.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1번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뭐예요? 똘똘한 문제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싹 다 똘똘한 문제, 요 똘똘한 문제를 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잘라봐요. 자, 가등기 A기한 줄 잘라봐요. A기한이 뭘까요?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 밑에다 예약이라고 써. 본등기는 완결권이야.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 본등기를 못 찾도록 금지 가처분을 걸어서. 그러면 가등기를 부인하겠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에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 문장들이. 자, 그러면 3번을 가봐요. 가등기 의무자의 가등기 승낙, 승낙 동그라미. 무슨 성을 확보돼? 진정성. 그럼 옆으로 가서 단독 동그라미 쳐라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사임. 가등기를 가지고 수인이 버전이죠.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결과.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리해주는가. 자, 그러면 우리 민법으로 가볼까요? 정지조건은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 자, 물권적 결과. 장차 발생.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든 게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뭐예요? 자,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 사인정의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유정. 유정이 뭐예요? 유정. 아까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정은 효과가 언제 나타나? 사망시 특별 혈액 여건이죠. 그러면 사망 유정은 그러면 죽을 때 혈액이 나타나네. 그러면 한번 봐봐요. 유정은 그러면 전에 전은 혈액이 나타나 안 나타나? 후는 나타나죠. 그러면 사망 전에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사망 후에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죠? 이게 바로 특별 혈액 여건이거든. 그러면 유정은 뭐예요? 사망 죽어야 혈액. 생각해봐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애예요.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봐봐요. 죽지도 않았는데 저 와가지고 죽기 전에 가등기 해주세요. 재수 없어 씨. 재수 없어. 아직 안 죽었어 인마. 나 튼실해 인마. 튼실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나 건강하다. 나 무시하면 죽여버린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죽여버린대요. 죽여버려. 지금도 뭐예요? 너무 힘이 좋아서 뭐예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센 옆에 어머니는 뭐예요? 비리비리 하시거든요. 비리비리. 어머니가 불쌍해. 어머니가 불쌍해. 어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혼자 살고 어머니 저희가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자세히. 그 기에 눌려가지고 어머님이 맨날 뭐예요? 그 기가 세가지고 엉켜져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죽기 전에는 나 건들면 알아서 해라. 맨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셔야 돼. 못 받게 하네요. 너 이랬냐? 예. 뭐 잘했냐? 아니요. 예, 아니요. 밖에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를 달면 거기는 죽거든. 그래서 저보고 뭐 예스맨이래. 예스맨. 그렇죠? 예스맨. 자, 아버지 앞에는 예스맨이 가정의 평화가 지키는 게 좋아요. 한번 집사람 앞에 가서는 그 아버지 못됐다 진짜. 아버지 같아서는 흉보고요. 아버지 뭐 집사람한테는 아버지 흉보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는 집사람한테 흉물 봐요. 그게 가정의 평화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팬 들어봐요. 죽어요. 다 양쪽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 나 사람은 그게 이제 제일 가는 그게 인생의 뭐예요? 경험이더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죽지 않았는데 가는 게 달라. 기분 나쁘잖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풀면 오래 가는 거고, 진짜 풀려면 유정은. 우리 봐봐요. 우리 민청에서 승림 여건과 혈액 여건이 있죠. 그러면 유정은 뭐예요? 특별 혈액 여건이야. 언제 혈액이 나타나? 사망시. 그러면 사망 전에는 혈액이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돼요. 사망 후에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봐봐요. 문제가 또 이렇게 봐도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사망 전과 후를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는 사실 그러면 요거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4번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인정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 자, 사인정의 개념 잡시다.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거. 유정은 뭐예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또 나왔다. 5번 또 나왔다. 자, 봐봐요. 갑이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을에게 저당권 설정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잘라봐요. 자,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줄 잡아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죠. 그러면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몸의 소유권자가 여전히 뭐야? 본등기 의무자가 돼. 갑이야 어디야? 갑.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본질론을 따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빠방하게 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꼴이 뭔지 아세요?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부동산 임차권, 이전 정권의 보전이 된 가등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봐봐요. 허용된다. 5야 X예요. 5죠. 5 해놓고 답을 봐. 그러면 맞았네. 그러면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꼴이 그래요. 공부하는 꼴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그걸 분석해야죠. 그래야 오래오래 뭐에 기억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92번 문제 풀어봐요. 작년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됐어요. 그럼 빨리빨리 가자고. 1번은 오늘 벌써 다섯 번째 보는 거야. 이제 다섯 번 보니까 보존 동그라미. 보존은 없다. 그렇죠. 가등기가 없다. 자, 소유권 이전, 청권 이전, 채청, 물청. 채청. 그러면 장래, 그러면 가등기 할수 있다. 가등기 된 동그라미. 된 동그라미. 자, 가등기 된 권리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 제3자가 본등기 권리 의무자가 된다. 맞네요.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이래.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 자가용. 요거 생각이 나야죠. 자, 주인이 가등권자 1인이 자기 돼, 안 돼? 돼요. 전원은? 안 돼. 그럼 전원 있어, 없어? 있어. 저 뒤에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대해. 그러니까 요 4번은 자가용을 활용해 먹어봐야 돼. 자가용. 그러니까 작년에 자가용이, 그러면 봐봐요.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점포. 자가용. 무조건 2.5점짜리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은 그러면 어디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자, 저쪽 때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있다면,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읽어봐요. 할수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번 해석해 볼까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본등기에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대. 저촉되는 게 없대요.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 만약에 4번에서 해결을 못 해줬다. 끝장이야. 끝장. 5번은 쉬운 문제가, 5번은 쉬운 지문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년 출제원이 되게 착했다니까. 되게 착했다니까. 올해 그 등기관이 또 들어가. 그래서 출제원이 계속, 그 등기관, 출제원은 계속 그 분이 그 등기관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꼴이 똑같아. 꼴이 똑같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러면 올해 출제에서 한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야. 자, 가볼까요? 자, 96번 문제가 올해 출제예상 문제예요. 96번. 한번 풀어봐요. 96번 문제. 됐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3월 4일 동그라미. 본등기는 언제 실행됐어요? 10월 18일. 그러면 3월 4일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아. 3월 4일에 된 것은 살아남아. 그러면 3월 4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자,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살아남지 못하죠. 무슨 말서? 즉각 말서. 자, 1번에 가니까, 자, 7월 4일 출처라 봐요. 7월 4일날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러면 3월 4일하고 10월 18일 중간이죠. 자, 중간 처분 등기죠. 근데 살아남아 죽어. 살아남아. 왜? 앞으로 가니까 대항력을 갖췄대.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춰. 대항력을 안 갖추면 죽어야 돼. 자, 그러면, 자, 2번 봐볼까요? 자, 3월 15일날 등기된 가압류에 대해서 7월날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대. 자, 그러면 3월 4일, 자, 10월 18일 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죽어야 되네. 살 방법이 없어. 죽어야 돼. 무슨 말서? 지가 말서. 자, 2월 17일, 2월 5일. 2월 5일 줄 쳐놔봐요.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남네. 자, 4번과 5번은 뭐가 포인트야? 상, 살아남네. 무슨 말서? 지가 말서가 아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오히려 되게 쉬운 문제야. 3월 4일하고 중간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262페이지, 이 99번 문제 하나 풀어놔야 돼. 이게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한 문제 풀어놔야 되거든. 자, 99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262페이지, 99번.
자, 됐어요. 자,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가등기는 그러면 몇 단계? 자, 봐봐. 세 단계죠. 전에, 상에, 중간, 잡아내리. 가처분은 몇 단계? 두 단계예요, 두 단계.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삐어테, 삐어테, 이거 삐어테. 자, 2월 1일 날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 자, 그러면 B가 자,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어. 자, 7월 5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가처분권자가, 그럼 판결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봐봐요. 요거 한 단계죠. 한 단계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에. 그렇죠. 근데 여기 정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 정점이. 그렇죠. 요 당해 가처분. 자, 가봐요. 예, 승소 판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상정 판결 받았으면 요거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야. 근데 봐봐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 단독 말소 신청이야. 자, 그러면 요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났네요. 그러면 요 당의 가처분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당직.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얘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당의 가처분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를 해줘.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는 한번 틀려봐야 돼. 자, 1번 가볼까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거기 줄 잡아봐요. 전부를 말소로 단독 신청한다. 전부 말소가 아니야. 뭐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안에서 침해하는 등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 문제는 틀려봐야 다음번에 안 틀린다고 이제. 꼭 틀려봐야 돼. 이건 맞으면 안 돼. 이거는 찍어서 맞으면 절대 다음번에 못 풀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2월 1일부터 임차권은 어때요? 7월 5일까지 등기가 된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무슨 말소다? 단독 신청이라니까. 단독 말소라니까.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2월 1일부터 자, 7월 5일까지 임차권이 있어서 임차권이 돼 설정이 돼 있어서요. 이때는 자, 죽여 살려.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얘도 죽어야 돼, 말소로. 근데 봐봐요. 여기에다 뭘 하나가 붙여볼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얘는 살아남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부를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때 봐봐요. 가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자, 전해를 봐야 돼. 2단계를 봐야 돼. 자, 가처분권자가 승소. 가처분권자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까지 그 기간 전하고, 그 다음에 점. 여기에 봐봐요. 무슨 가처분? 당의 가처분. 당. 그렇죠. 그러니까 요 1번만 이해를 해놓으라고. 1번만. 그러면 2번까지, 3번까지 더 확인하면 검상첨하고. 3번 질문 가볼까요?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하는 그 가처분 등기, 그 가처분. 제가 당직 해놨더니 출제의 현이 그 가처분 이렇게 해놨어. 그 가처분, 그 직. 앞으로 두 가지로 해옵니다. 그 직, 당직. 그렇죠? 직감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직했더니 또 그 가처분을 건전한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특히 1번하고 3번에 준비 태세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103번. 구분 건물의 등기 절차. 별표 5개 놓고 집합 건물은 무조건 나와. 이게 이제 요 문제가 제일 뭐예요? 똘똘한 문제예요. 103번. 풀어봐요. 제일 똘똘한 문제.
자, 됐어요. 자, 공원 건물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대지권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혼인신고에서 안 했어요. 그럼 공원 건물에 등기해놓으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여기 1번은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요. 우리 민법과 관련돼서. 자, 이제 연습해요. 자, 대지권은 등기된 잘라봐요. 등기된. 혼인신고에서 안 했어? 했어. 그럼 건물 만자 동그라미. 자, 가압류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처분권 등이 발생하죠. 그럼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할수 없다. 맞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뭘 기록하죠? 대지권 표시. 오케이.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럼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뒤에는 토지. 그럼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접수 번호. 그러니까 접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저번에 토지의 대지권이 소유권이 대지권 경우 대지권 뜻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잘라봐요. 저 대지권 뜻에 등기되었대 안 되었대? 되었대. 그럼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전세권 출처나 봐요.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사용수익만 가능하죠. 그럼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5번. 그러니까 한 번만 따져달라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따져놓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103번만 자기가 풀수 있다면 집합건물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요. 집합건물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거든.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즌 3 마지막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특히 자, 269페이지 문제 3번 문제 풀어봐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바로 나오죠. 예. 이 신청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얘기한 게. 떠들기만 해봐요. 자, 객체는 뭐예요? 당, 부당. 자꾸 연습을 해요. 입으로. 떠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이 신청의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하죠. 그럼 신사실, 신증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자, 1번의 이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맞네. 효력은 집행부부정지의 원칙이죠. 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의 방법에 대해서 근거로 읽어봐요. 이 신청을 할수 없죠. 자, 3번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 전 동그라미, 전. 결정 전에, 전의에 요 자리가 포인트예요. 등기관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로 무슨 등기? 명령 등기. 즉, 부기 등기에 따른 명령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전이야, 후야? 전, 왜 경일까요? 왜 전해야 될까요? 자, 이 신청이 집행되는 것은 뭐 이렇게, 자,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제가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 신청을 해봐요. 했어요? 계속 가는 거야. 스탑, 그래서 결정 전에 미리 걸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번하고 3번 지문은 같은 맥락의 지문이야. 1번하고 3번은. 자, 그러면 5번에 가볼까요? 그러면 4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결정 등기 통지는,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해야 돼. 피송사건 절차법의 결정에 의해서 하거든. 자, 재판은 뭘로 하죠? 판결서, 이 신청은 뭘로서? 결정으로서. 자, 그러면 재판은 판결로서. 그래서 판결서를 통보해줘야 된다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최근에 문제가 출제된 거고. 근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어때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그러면 뒤에 있는데 문제를 봐봐요. 그게 이 신청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뒤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볼까요? 등기 신청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기록 명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 자, 1번 소유권 동그라미.
자, 소유권 뒤에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답은 몇 번? 1번. 이게 양립이 가능 불가능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가봐요. 5번은 무슨 건? 전세권 뒤에도 전세권. 이게 이중 전세권이야. 이중 전세권은 명령 등기 명령할 수 없겠죠.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정답은 그래서 1번이야. 제가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뭐 맨날 노래를 푸는 거야. 이중 전세권 돼안 돼? 안 돼요. 된다는 사람 연락 주세요. 제가 들어가 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중 재산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주워 먹었던 문제예요. 공짜로. 정짜로. 오늘은 대장정에 뭐예요? 이게 끝났네요. 자, 다음 주에는 뭐예요? 시즌, 누구 시즌으로 시작할까요? 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효리 시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있어요? 요거 있죠? 예, 요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차피 이제 문제 많이 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연습용이야. 연습용이에요. 그러니까 감만 잡으라는 거야, 감만. 그러면 다음 주 이제부터 몇 문제가 쏟아져 나와, 정규 수업이. 자, 뭐예요? 40문제를 한번 해봐요. 모의고사 40문제에다가 100선 한번 대봐요. 4, 46. 몇 문제? 160문제에다가 100이니까 260문제나 풀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문제에 지쳐서 죽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문제만 풀다 보니까 기본 원리들을 까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집 요거 따로 풀 필요 없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선생님 요거 문제 또 풀어야 되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꾸 버려. 버리는 것도 능력이야. 버리는 것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고물이 공시법에 대해서는 어때? 예약집 특강을 하는 사람은 예약집을 온 집중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특강을 드는 사람은 예약집도 버려. 버려요. 자꾸 쌓아놓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거든. 그러면 특강 드는 사람은 뭐예요? 요약 중 우리 특강 자료에다 계속 틀리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뭐예요? 오답 정리를 거기다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없어. 나중에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감각을.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백선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백선. 그냥 맨몸으로 와도 돼. 맨몸으로 와도 되고요. 연필만 가지고 오면 돼. 연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맨날 쓰기만 하지 말고, 요약집 한건 하고, 뭐예요? 요약집. 있으면 요약집 가져오고. 특강 들은 사람 특강 자료 옆에다 깔아놓고 뭐하러 쓰는지 몰라. 오늘도 가등기 쓰라니까 맨날 쓰기만 불린다는 거야. 이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애우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았고요. 지금 2시 7분이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3시 15분에 우리 한번 또 모의고사 풀어보자. 그 문제가 그 문제야. 자,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